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당헌 개정 방탄 특검 버리고 수사부터 받겠다 선언해야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현행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자는 개딸들의 청원에 이재명 의원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당 탄압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핑계로 기소만으로는 당직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누가 봐도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꼼수 당헌 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위해 제2야당의 당헌까지 바꾸는 그야말로 위인살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네가 불인 사람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당헌 개정에 나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뇌물성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 김혜경 씨의 법가 공금 횡령 의혹 등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비리 의혹 백과점이 바로 이재명 의원이니 오죽하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자숙은커녕 당선이 보장된 안방 지역구를 넘겨받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국회의원으로 됐고 그래도 들어온 것인지 당대표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습니다. 검수원박 입법도 모자라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라는 방탄용 당원 개정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니 뒤가 캥겨도 많이 캥기나 봅니다. 하기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고 예언할 때 이미 자신의 죄가 엄청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의 욕심 으로 인해 정략과 꼼수만 난무하는 곳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제 더 이상의 특권을 버리고 당장 수사부터 받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